물가 비싸고 만들어 먹을 반찬은 없고 올 여름철 밥도둑 밥반찬 이 깻잎김치는 꼭꼭 만들어 먹어야겠죠?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은 마트에 갔더니 단돈 1,000원에 깻잎이 30장인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3,500원으로 깻잎 무려 100장을 구매해봤습니다. 4,000원 미만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반찬이 있다면 꼭꼭 만들어 먹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생깻잎으로 생깻잎 김치 레시피 준비해봤습니다. 이 깻잎은요, 빈혈 예방이 좋고 성장 발달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고 눈 건강에 좋고요. 또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서 참고해 주세요. 대야에 사오신 깻잎을 담고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 볼 텐데요. 깻잎을 씻을 때는 사이사이를 잘 씻어 주셔야 해요. 이물질 또는 농약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깻잎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느냐?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한 장씩 흐르는 물에 씻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씻는 것이 더욱 편합니다. 꼭지를 잡고 한 장씩 넘겨가며 흐르는 물에 씻어 주세요. 그러면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농약 앞뒷면으로 깨끗이 깻잎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을 흐르는 물에 잘 씻었다면 다물어 주셔야 할 것은 바로 깻잎에 묻어있는 물기를 꼭꼭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 만들어 놓을 양념의 맛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요. 꼭지 쪽으로 잡고 그리고 흔들어가며 탈탈 털어주세요. 자, 이렇게 물기까지 제거했다면 다음으로는 깻잎 꼭지를 잘라줄 텐데요. 꼭지를 깊게 자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깊게 자르게 되면 우리가 맛있게 김치 만들고 나서 한 장 한 장 떼어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지를 30% 정도만 끝에만 짧게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숙성이 잘 된 깻잎 김치가 한 장 한 장 젓가락으로 꺼내어 먹을 때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겠지요. 그리고 넓은 볼에 깻잎을 세워주시는데요. 세울 때는 꼭지가 바닥을 향하게 해주시는 게 물기가 더 잘 빠지니까요. 이렇게 놓아서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양파 반 개 잘잘하게 썰어줄 텐데요. 3분의 2 지점까지 칼을 넣고 그리고 가운데 한번 칼을 넣어서 송송 썰어주면 양파 잘잘하게 써실 수 있어요. 깻잎김치가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고 양념이 싹 배다 보니까 이 하얀 양파가 들어가야 더욱 예쁘게 먹음직스러운 깻잎김치가 돼요. 대파 한 대도 반으로 갈라서 양파와 마찬가지로 잘잘하게 썰어줄 거예요. 하얀 대파와 양파가 들어갔다면 당근도 한 줌 넣어주는 게 색이 더 예쁜데요. 당근은 채 길쭉길쭉하게 밀어서 나란히 놓은 뒤에 잘잘하게 썰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생깻잎김치 만들 때는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서 잠시 숙성시키는 게 맛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전에 배합해 두는 게 좋겠죠. 양조간장, 멸치액젓 4큰술, 미림 4큰술, 매실액 마찬가지로 4큰술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4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한 큰술이 들어가야 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양념장을 배합해주세요. 이제 만든 양념장에 양파 넣어주시고요. 당근 한 줌, 대파도 모두 넣어주세요. 방금 넣은 재료에 양념장이 쏙쏙 배도록 양념장에 들어갈 생수는 지금 넣지 않아요. 잠시 이대로 10분간 두고 이 이후에 양념장에 탈 생수를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10분이 지나면 생수로 5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양념장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깻잎에 이 양념장을 어떻게 끼얹는지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깻잎과 마찬가지로 깻잎 김치 담글 용기에 물기가 없도록 닦아주시고요. 깻잎을 이제는 두 장씩 올려놓고 양념장 얹어서 이렇게 펴발라서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장을 올려주시고 또 양념장 펴발라주면 맛있는 깻잎김치 뚝딱입니다. 4,000원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깻잎김치 반찬 꼭 해서 만들어 먹어야겠지요? 자, 이렇게 두 겹씩 해서 위에 장만 바르게 되면 사이사이에 바르지 않은 깻잎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양념장이 숙성이 되면서 또 깻잎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양념장 사이사이에 있는 깻잎까지 쏙쏙 배어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념장 색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들어간 재료 당근, 양파, 대파가 또 들어가서
빨간색과 하얀색 또 조합을 또 주니까 더욱더 먹음직스러운 깻잎김치가 보이네요. 주부님들 반찬 걱정하지 마시고 물가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깻잎 백장 김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난 요리